자, 이번에는 빈자의 행운, 가난한 자의 행운 읽어드립니다. 경하 강변에 대대로 관리 집안이었던 신씨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여기서 경하는 경수경자에다가 물하자, 험서성에 있는 강 이름. 가정살림은 영락하여 가난했고 끼니를 끓일 것이 없어서 날마다 굴뚝에서 연기조차 오르지 못했으며 부부가 두 손을 맞잡고 우두커니 앉아있을 뿐이었다. 이러고 있다가는 정말 굶어 죽을 수밖에 없겠어요. 당신 할수 없이 도적질이라도 해야 할 것이 아니오? 하고 아내가 말하자. 신씨가 관공리를 해먹던 집안에 태어난 놈이 집안을 왕성하게는 못하나마 문벌을 더럽힌다면 조상에게까지 부끄러움이 돌아갈 것이 아니오. 도척! 도척은 옛날에 큰 도적이에요. 장자의 글에도 나오고 뭐 사서에까지 나오죠. 도척 검색하면 나옵니다. 도척과 같은 도적놈이 되어 구차한 목숨을 연명할 바에는 백이숙제처럼 굶어 죽는 편이 낫지 하고 답할 뿐이었다. 백이숙제도 옛날에 고죽국의 유명한 은사들 다 검색하면 많이 나오죠. 그러자 아내는 화를 발끈내며 말했다. 당신은 잘 살고 싶은 생각은 있으면서 부끄러움은 꽤 싫어하는군요. 이 세상에서 힘들이지 않고 먹고 사는 길은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당신이 도적질을 할수 없다면 내가 몸을 파는 수밖에 없잖아요. 신씨는 화가 나서 아내에게 대들었다. 아내는 부화가 나서 이불을 뒤집어쓰고 잠자리에 누워버렸다. 신씨는 사내 대장부가 하루 두 끼의 끼니도 벌어들이지 못하고 아내에게 몸을 팔도록 할 바에야 차라리 죽어버리는 것이 낫겠다 생각하고 가만히 일어나서 뜰 아래 나무에 목을 매달았다. 때마침 아버지가 들어오다가 이를 보고 깜짝 놀라며 어리석은 놈, 어째서 이런 짓을 하고 목을 매던 노끈을 끊은 다음 장자에 풀칠을 할수 없으면 도적질을 해도 무방하지만 깊숙한 추수밭을 선택해서 몸을 숨겨야 한다. 그렇게 하면 부자가 될 수는 있지만 두번 다시 해서는 안 된다. 고 말했다. 아내는 털썩하는 소리에 놀라서 눈을 뜨고 남편을 불러보았지만 대답이 없었기 때문에 등잔불을 들고 나가보니 나뭇가지에 목을 매달았던 노끈이 끊어진 채 신씨가 죽은 듯이 뻗어 있었다. 깜짝 놀라 남편의 몸을 두 손으로 쓸어주니 이윽고 남편이 깨어났으므로 방으로 옮겨다 누인 후에야 아내의 노염은 얼마간 풀렸다. 날이 새자 아내는 남편의 병원을 빙자하여 이웃집으로 가서 죽한 그릇을 얻어다가 신씨에게 먹였다. 신씨는 죽을 들이마시자 그대로 밖으로 나가더니 한낮이 기운 다음 쌀한 가마를 걸머쥐고 돌아오는 것이었다. 아내가 어디서 쌀을 구했느냐고 묻자 내 아버지의 친구들은 모두가 대대로 관리를 지내오던 집안 사람들이요. 지금까지는 찾아다니며 도움을 청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여 참아 못했던 것이요. 그러나 옛사람도 불우한 사람은 못하는 짓이 없다고 말했으니 도적질까지 해야 할 내가 무엇이 거리낀단 말이요. 빨리 밥이나 지어줘. 나는 당신이 말한 대로 이제부터는 도적질이라도 하러 나갈 것이니까 하고 말하는 것이었다. 아내는 화도 화가 나서 무의식 중에 뱉은 말을 남편이 아직도 곱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꾹 참고 죽을 끓여주었다.
신신은 그것을 배부르게 먹고는 급히 참나무를 구해다가 도끼로 다듬어서 방망이를 만든 다음 그것을 가지고 나가려 했다. 암만 해도 정말로 도적질을 하러 나가려는 것으로 생각한 아내가 만류하니 신신은 당신이 나로 하여금 그토록 시키려고 한 것이니 만약에 실패해서 함께 도적으로 몰리더라도 후회할 것은 없지 않은가 하고 말하며 아내를 뿌리치고 나가버렸다. 신신은 해질 무렵 이웃마을까지 가서 동리에서 1km쯤 떨어진 곳에 몸을 숨기고 있었다. 때마침 소낙비가 쏟아져서 물에 빠진 사람처럼 옷이 모두 젖었기 때문에 맞은편 언덕의 나무숲을 향하여 비를 피하기 위해 달려갔는데 그때 번쩍하고 번개불이 빛났다. 마을집 담장이 바로 가까이에 있었고 멀리서 사람이 오는 듯하여 들키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담장 밑 수수밭 속으로 뛰어들어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그러자 곧 체격이 장사 같은 사나이 하나가 역시 수수밭 속으로 기어들어왔다. 신신은 두려움에 덜덜 떨며 꼼짝도 못하고 있는데 다행하게도 그 사나이는 반대 방향으로 가버림으로 가만히 엿보니 바로 옆에 있는 담장 안으로 사라졌다. 신신은 속으로 생각했다. 담장을 넘어가면 그 안은 백만장자 항씨의 저택이다. 그러니까 이 사나이는 도적이 분명하다. 많은 재물을 빼앗아 가지고 나오는 것을 지키고 있으면 얼마간 나눠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니 그 사나이는 굳세기가 장사 같아 아무리 말을 잘해서 한몫 달라고 해도 주지 않고 완력으로 대항할 것이 틀림없었다. 그렇게 되면 힘으로는 당해낼 수가 없을 듯하니 아예 방비하지 못한 틈을 타서 때려 눕히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했다. 이렇듯 계략을 짜내며 몸을 숨기고 즐겁 대기하고 있으니까 집집마다 닭이 울어대는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그 사나이는 담장을 넘어 나왔다. 사내의 발이 땅에 닿지 않은 틈을 노려 신신은 벌떡 일어서며 쥐고 있던 참나무 방망이로 등허리를 갈겼다. 사나이는 곤두박질을 치며 큰 대자로 뻗었다. 가까이 가서 자세히 살펴보니 커다란 거북이가 동이같이 큰 입을 쩍 벌리고 쓰러져 있었다. 깜짝 놀란 신씨가 계속해서 두들겨 패자 거북이는 마침내 죽고 말았다. 거북이랴. 참 거북한 얘기구나. 남들이 듣기에. 한편 항씨에게는 딸 하나가 있었다. 현명하고 아름답기가 더할 바 없었으므로 어머니와 아버지는 애지중지 사랑했다. 어느 날 밤 모두가 잠든 틈에 한 젊은 놈이 처녀의 방에 들어와서 강제로 겁탈하려 했다. 악을 쓰려 했으나 이미 그때는 사나이의 입이 처녀의 입을 막았으므로 고함소리도 못 지르고 기절했는데 사나이는 저하고 싶은 대로 일을 끝마치고는 달아나 버렸다. 그렇다고 사람들에게 소문을 퍼뜨리는 것도 부끄러워 다만 식모와 노포를 불러 처녀의 방을 꼭 지키게 하고 문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했다. 그러나 밤이 되어 잘 무렵이면 어떻게 문을 열었는지 사나이는 또다시 처녀의 방으로 들어오는 것이었다. 그러면 사람들은 모두가 바보처럼 되어 입도 못 벌리고 식모 노포 할 것 없이 애절한 여자는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봉변을 당하는 것이었다. 호호, 이렇게 신기한 일이. 여자들이 자기가 당한 일을 제각기 이야기하자
모두가 놀라서 항씨 영감님에게 사실을 고해 바쳤다. 항노인은 장정들에게 분부하여 칼을 들고 딸의 방을 둘러싼 다음 방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등불을 대낮같이 밝게 켜놓고 대기하고 있도록 지시했다. 그런데 밤이 깊어 자정이 넘어서면 방 안에 있던 장정도 방 밖에 있던 장정도 한결같이 눈이 가려지는 꼴을 당했고 꿈에서 깨어난 듯한 기분이 들 때에는 항씨의 딸은 미친 여자처럼 홀랑 벗은 알몸으로 자고 있었으며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야 겨우 제정신으로 돌아오는 것이었다. 항노인은 분해서 참을 수가 없었으나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이러기를 몇 달이 지나자 처녀는 마른 나뭇잎처럼 쇠약해져서 목숨조차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으므로 항노인은 이 정체불명의 사나이를 물리쳐주는 사람에게는 300냥의 금화를 사례금으로 주겠다고 선포했다. 아, 이런 건 도사를 불러야지. 젠 씨도 그런 소문을 듣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날 밤 거북을 잡자 악노인의 딸에게 화를 입히고 있던 것은 틀림없이 이놈일 것이라 생각하고 악노인을 찾아가서 상금을 요구했다. 악노인은 기뻐하며 신 씨를 상좌에 앉힌 다음 증거를 보여달라고 했다. 사람을 시켜서 큰 거북을 뜰 아래까지 메고 오게 하여 잔산조각으로 썰은 다음 신씨를 붙들어 앉히고 밤을 세웠지만 여기 같은 젊은이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약속했던 대로 사례금을 내주었다. 신씨는 돈부대를 둘러매고 집으로 돌아왔다. 아내는 신씨가 밤이 새도록 돌아오지 않으므로 애가 타도록 근심하며 기다리고 있었다. 신씨가 들어오자 아내는 다급하게 물었으나 신씨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돈부대를 의자 위에 털썩 내려놓았다. 아내는 그것을 보고 기절할 듯이 놀랐다. 에그머니나 당신 정말 도적질을 했군요. 당신이 그토록 하라고 그래 놓고는 이제 와서 그따위 소리를 하는 거요? 신 씨가 이렇게 말하자 아내는 마침내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먼저는 하도 속이 상해 했던 말인데 이제 이렇듯 모가지가 달아날 죄를 범하다뇨. 저는 도적의 덧붙이가 될 수는 없어요. 어떻게든 먼저 죽게 내버려 두세요. 아내는 울먹이며 밖으로 달아나버렸다. 신씨가 뒤쫓아나가 만류하여 집으로 데려온 뒤 뒤에 웃으며 지금까지 있었던 사실을 상세히 이야기해 주었더니 아내는 더없이 기뻐했다. 그후부터 그들은 재산을 들이는 연구를 거듭해서 억만장자가 되었다. 이사씨는 말하기를, 이사씨는 이 책의 지은이 포송령의 필명입니다. 이사씨는 말하기를, 무릇 사람은 가난한 것을 근심하기보다 착한 일을 못한 것을 근심해야 할 것이다. 그 행위가 정당한 사람은 굶는 일이 있어도 죽지 않고 세상 사람이 동정해 주지 않아도 하늘이 도와준다. 세상에 가난한 사람은 이익이 있는 곳에서 의리를 잊어버리고 부끄러움조차 잊게 된다. 이러한 이야기에 몸과 마음을 의지한다면 귀신이라도 믿어줄 것이다. 여기까지입니다. 진짜 환타지 중에 환타지네. 신통방통한 얘기.